비타민C가 가득한 비타민나무를 아시나요? 와, 새콤하네요. 네, 비타민이 많아서 그래서 비타민 열매입니다. 열매와 잎, 그리고 줄기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영양만점 비타민나무, 건강하게 키우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내 손으로 직접 키워서 수확해보는 맛있는 정원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나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나무, 어떤 나무인가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요, 비타민 보고라고 불리는 비타민 나무입니다. 이름이 비타민인가요? 비타민 예. 나무. 저는 생소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처음 들어봐요. 비타민이 많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냥 비타민, 이름이 그냥 비타민 나무인가요? 이 비타민 나무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비타민 나무라고 하고요. 몽골 귀족들이 자양 강장제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주부들 몸에 좋다 그러면 또 귀가 쫄깃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저도 그렇고요. 생소하게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네. 잘 널리 알려지진 않았나 봐요. 예. 국내에 들어온 지는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양도 아직 많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북한에서 고 김일성 주석이 네. 국가에 참 비타민 성분도 많고 나라에 이제 보배다라고 해서 비타민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이름이 산자나무예요. 산자나무. 네. 근데 뭐 나라의 보배다. 네. 이렇게 이름 붙일 정도면 네. 대단한 나무네요. 네. 보면은요, 비타민 나무 어떤 게 바로 비타민 나무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이 앞에 보시면요, 바로 이게 지금 비타민 나무를 저희가 이렇게 꽃꽂이로 좀 네. 꽂아놓은 거고요. 화분에 심겨진 비타민 나무를 보시려면 저쪽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면 됩니다. 네. 이쪽 박수림 씨 옆에 지금 나무가 있죠? 진짜 나무가 커요. 네. 그러니까 노랗게 붙어있는 건 그럼 열매인가요? 예, 열매입니다. 열매도 따먹을 수 있고요? 예, 열매는 그냥 식용으로 생식으로 드셔도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건 주스나 잼 같은 경우 그렇게 이용해서 드셔도 네. 돼요. 지금 이 앞에 있는 네. 걸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비타민 열매가 이렇게 있고요. 네. 와... 이야, 자잘한 열매. 그래요. 예. 비타민 열매가 있고, 지금 예. 이게 큰 게, 이게 뭐죠? 이게 비타민 뿌리입니다. 뿌리예요? 예, 뿌리는 네.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면요. 예, 인삼 냄새가 나요. 사포닌 성분이. 정말? 예,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려서 먹나요, 이거? 예, 다려 드시면 됩니다. 뿌리는 다려서.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줄기요. 줄기를 말린 건데요. 이것도 네. 끓여 드시면 우리 와인 같은 붉은색이 나요. 그래서 맛 향이 은은한 게 보리물 대신에 이렇게 드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열매를 이 어떤 맛일까 궁금해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네. 향은 그 매실향 있잖아요. 네. 매실향이 나는데 맛은 어떤지 한번 살짝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표정만으로도 네. 맛을 알 수가 있어요. 비타민이 많은 네. 그 자두의 열매입니다. 네. 와, 새콤하네요. 네, 비타민이 많아서 그래서 비타민 열매입니다. 아, 비타민이죠. 네. 네, 저는 다른 성분이라고 생각 착각했어요. 네. 오, 새콤하네요. 근데 뒷맛은 살짝 단데요? 네, 살짝 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독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먹고 나면은 도드라지면 좀 땡기는 맛이 또 먹고 싶어요. 네. 또 드세요. 고추도 그렇죠. 서양고추도 먹고 나면 네, 조금 매운데 네. 또 지나가면 또 먹고 싶잖아요. 네. 네. 아, 자, 그러면 비타민 나무가 네. 원래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비타민 나무는 원래 원산지가 이제 몽골이나 중국 같은 한발 지역에서 많이 자라요. 네. 그래서 영하 40도, 영상 40도 이렇게 추운 곳이나 더운 지역에서도 잘 사는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가정에서 재배할 때는 또 우리가 이제 정상을 들여서 사랑으로 키우면 네. 가뭄이나 한밭에서 크는 것보다 더 웅장하고 왕성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은 집에서 우리도 이제 비타민 나무를 네. 키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나무기 때문에 묘목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일반 원에 가서 이게 묘목이 묘목을 네, 네. 사면 되는 거죠? 올해 종자 파종해서 여기 이제 종자가 있는데요. 네. 씨를 파종해서 올해 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종자 파종을 해가지고 나무를 판매하는 농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주문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상에서
종자를 무료로 나눔해주는 곳이 간혹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종자를 받아서 직접 집에서 씨앗을 뿌려서 키워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씨앗은 네. 꼭 들깨처럼 생겼어요. 예. 그러게요. 네, 정말. 네. 정말. 이거 씨앗도 기름으로 네. 짜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씨앗까지. 종자까지도? 네, 종자도요. 대단하네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버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묘목으로 저희가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예. 먼저 묘목을 고르는 방법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죠. 예. 이렇게 잎이 좀 윤기가 있고 그다음에 줄기가 좀 1년 자랐어도 튼튼해 보이고 네. 튼튼한 거.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거 뿌리를 뽑으면 예. 뿌리가 이제 점점 길죠. 오, 진짜 뿌리 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좀 많이 있는 걸 선택을 네.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일단 밑흙이 밑흙을 화분에 깔아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위에를 가정에서 분갈이용 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이렇게 분갈이용 네, 잠길 정도 뿌리가 잠길 정도로 화분에 흙을 가득 채워주시면 돼요. 예. 네. 이제 잘하시네요, 박수빈 씨. 예. 그리고 비타민 나무는 네. 특별히 봄, 가을에 식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조금 네. 있다가 하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죠? 조금 기다리셨다가 가을에 네. 이렇게 주문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키우시는 게 나무에 좋습니다. 자, 네. 자 물은 보통 그래서? 바로 주는 경우도 있고 뭐 네. 보름 있다 주는 경우도 맞아요. 있는데 네. 비타민 나무는 어떤가? 물을 바로 비타민 나무는요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바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냥 네, 흠뻑 주시고. 밑에 물이 한번 이렇게 쑥 빠질 정도로 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겉흙이 마를 때 네. 그때 물을 한번 더 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타민 나무를 저희가 묘목을 심어봤는데요. 네. 이제 수확할 단계가 기다려지거든요. 네. 어느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지나면 저희가 이제 열매도 맺어서 네. 맺어서 이제 딸 수가 있고 네. 직접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비타민 열매는 이렇게 열매가 열리려고 하면 한 3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이게 심고 나서 그래요. 네.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돼요. 네, 좀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때 열매를 드시기 이전에 또 다른 용도로 네. 이 비타민 잎이나 줄기를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3년을 기다려야만 이렇게 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비타민 열매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비타민 줄기나 네. 잎을 통해서 충분히 음미를 하실 수가 있다. 네. 지금 부지런히 뭘 이렇게 하고 계신데. 네. 네. 자, 그러니까. 네. 어떤 식으로 열매를 먹기 전에 예, 열매를 맺히기 전에 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도 잔가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비타민 나무는 여기 이 눈마다 잔가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잔가지를 많이 키우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위로 계속 자르시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나무를 만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지를 잘랐을 때 나오는 잎은 건조를 시켜서 그대로 차로 끓여 드셔도 되고요. 반 그늘에 말리면 되나요? 예, 예 그늘에 마르시는 게 색깔도 곱고 그렇게 분말로 갈았을 때 색도 고와요. 아, 이건 뭐 네.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네. 살짝 뿌려서 먹어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예. 네. 지금 이것도 똑같은 잎이죠. 요거는 잎이 색깔이 좀 틀리죠.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녹차를 만들 때 이렇게 볶아서 덕금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4월 고구 때 이 여린 비타민 잎을 채취해서 덕금차를 만든 거예요. 네. 우리가 녹차 잎도 여린 녹차 잎이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비타민 나무도 그런 식으로 네. 여린 비타민 잎을 가지고도 네. 이렇게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보시면 네. 제가 올해 최초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네. 처음 예. 만드셨어요? 네. 예. 요거는 이제 잼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잼을 발라서 식빵이나 이런 데 발라서 먹으니까 그것도 맛이 있더라고요. 비타민의 보고라고 하는데 네.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에도. 네. 차도 한번 마셔볼까요? 드셔보세요. 네, 저는 매일 먹으니까. 자, 이게 지금 말린 잎을 넣고 꼭 녹차를 네. 마시듯이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건가요? 예. 녹차 같은 느낌이 나는데도 순하고 그렇게 강하지가 않는데요? 예. 비타민 잎차는 약간 순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요. 네, 녹차는 예. 약간 끝에 떫은 맛이 좀 나긴 하는데 예. 떫진 않은 거예요. 떫지 예. 않고 굉장히 좀 순하고 예. 달콤한 느낌이 나요. 예, 이거는 카페인이 녹차보다 많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탄닌이나 카데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몸에는 좋고 조금 몸에 좀 좋지 않은 성분은 좀 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자, 지금까지 비타민이 가득 담긴 비타민 나무 키우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비타민C가 가득한 비타민 나무를 내 손으로 직접 키워볼까요? 비타민 나무는 뿌리가 옆으로 퍼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넓은 화분을 선택하시고요.
분갈이용 토양에 심은 다음 물을 흠뻑 주세요. 3년 정도 지나면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열매가 맺기 전 장가지는 수시로 가지치기 해주시고요. 이때 제거한 가지에서 잎과 줄기를 떼내어 요리에 활용하면 된답니다. 비타민 나무는 겉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요.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에서 관리하세요.